요즘은 자녀를 한둘씩만 두는 가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며느리나 사위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아들일 때도 딸이나 아들이 하나 더 생기는 기분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여성의 삶 그리고 아내의 삶을 이해해주는 딸 같은 며느리 한 번쯤은 꿈꿔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 재구성할 판결들은 모두 시어머니와 이 드잡이까지 갔던 무서운 며느리들의 사연을 다루는데요. 이 며느리들 무슨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를 다치게 했고 또 법정에 서게 됐을까요? 또 담장 밖으로 터져나온 이 고부간 폭력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놨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무서운 며느리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연 속 며느리, 시어머니와 어떤 식으로 다투게 된 건가요? 이 처음에 시작은 아주 사소한 말다툼이었습니다. 한 20대 며느리가요, 지난 2018년 8월 18일에 대전의 신탄진역 앞에서 시어머니와 사소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이것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 며느리,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요, 가슴을 수차례 밀어서 시어머니를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상해를 입혔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모여있는 그렇죠. 공개된 장소에서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어요. 멱 앞에서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거죠. 아니, 아무리 폭력성이 내재돼 있는 네. 며느리라고 치더라도 네. 어른이잖아요. 시어머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니. 이렇게 터져나오면 뉴스가 되지만 네. 사실은 적지 않은 며느리들이 상상으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한 결혼정보 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기혼 여성, 주부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1, 시어머니. 요인 2, 시누이. 우리가 흔히 이제 묶어서 시월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이게 통계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 이제 이런 고부 갈등을 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노인층에서는 36.3%, 그리고 또 이제 주부, 며느리들 층에서는 예. 33.8%가 상대방과 대화 시도를 해야 한다. 답은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말 허물 없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시어머니는 반격을 했나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공공된 개방된 장소에서 어머니를 밀치고 어머니의 멱살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며느리의 폭행에 대응해서 며느리의 이제 가슴을 밀쳤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조사 과정에서 둘 다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며느리 같은 경우는 존속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폭행에 대해서 가슴을 밀친 부분을 인정받아서 폭행 혐의로 일단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둘 다 폭행을 한 것 같은데 며느리는 존속 상해 혐의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존속,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배우자의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살인을 하는 경우는 추가해서 가중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존속이라서 존속 상해가 된 것이고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 같은 며느리죠. 비속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중처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폭행 혐의로 이제 현재 적대에는 수사를 받았던 것이죠. 아니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아질 동안 남편이나 아니면 시아버지가 뭐 중재는 안 했나 보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가 좋은 데 있지만 나빴을 때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간섭을 했다?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중립을 지킨 게 낫지, 물론 화해를 잘 시키는 분도 있지만은 잘못 중재하거나 잘못 안 시키게 되면은 한편을 든다 그러면은 어머니한테는 몹쓸 자식, 그 아내한테는 남편, 남이 편.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중립을 지키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아마 그 화해를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를 밀친 며느리하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니까 사실 가운데에서 뭔가 중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자, 갈 때까지 갔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법정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네, 며느리가 뉘우치고 사과를 했죠. 그리고 이제 쌍방 간에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이 공소 사실이 다 인정이 됐어요. 혐의가 인정이 돼서 벌금 100만 원, 존속 상해 혐의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폭행 여부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예. 나는 폭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뭐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고 어쨌든 쌍방이 다 처벌을 원치 않았는데 어쨌든 존속 상해만 벌금 100만 원 시어머니가 받았죠.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둘 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며느리만 벌금 100만 원이라는 네. 것은 이제 폭행만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둘 다, 예를 들면은 며느리는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시어머니는 부인을 해서 이것이 처벌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혐의 자체가 며느리 같은 경우는 상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폭행이었고 네. 상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약한 벌금형이 나온 것이고 어머니는 폭행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어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런 며느리 한 명이 아닌가 봅니다. 무서운 며느리 한 명을 더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일인가요?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았던 며느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전북 전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0대 며느리가 본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는데 휴대전화를 어디서 찾았냐면요. 시어머니 가방 속을 뒤지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시어머니가 딱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화가 난 시어머니가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 이렇게 이제 흥분을 했고요. 시어머니 가방을 뒤지다니 하면서 물컵에 들어있던 물을 아이고. 며느리에게 뿌렸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며느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역시 또 물을 시어머니 향해서 끼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싸움이 물싸움이 됐고요. 예. 이 물싸움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몸싸움으로 커졌는데요. 아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흔드는 일로 사건이 커지면서 결국 며느리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죠. 일단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의 가방을 뒤진 거는 맞고 네. 그렇다고 물컵에 있는 물을 얼굴에 던진 것은 또 시어머니예요. 하지만 네. 또 직접적인 폭행이 네. 이루어진 것은 또 며느리란 말이죠. 네. 점점 더 악순환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전 막장 드라마의 한 대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싸움이 보통 이렇게 확전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를 의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혹시 내 휴대전화를 그걸 뭐 어떤 뭐 금전적 이유로 시어머니가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뭔가 고가운 상황이니까 뒤졌는데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를 의심해? 그리고 이제 화가 더 나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아까 이 설문조사로 설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들의 입장에서 고부 갈등의 원인은 도대체 누가 제공을 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이 노인이라 하면 여기서 시어머니들, 시어머니들은 65%가 넘게, 65.4%가 며느리들 때문이야. 시어머니 며느리 때문이야. 예. 며느리들은 이제 45%가 좀 넘게 예. 그 시어머니 때문이지.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말을 쓰기 뭐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서로를 주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지금 비율이 많이 떨어져야 고부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늘 잠재적으로 서로를 좀 이렇게 원인 제공자로 보고 있는 시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그런 이제 인식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가방을 뒤진 며느리 이야기를 네. 좀 돌아와서 물을 끼얹은 거는 시어머니지만 이제 발로 넘어뜨린 거는 또 며느리란 말이죠. 네. 먼저 공격을 한 거는 시어머니로 볼 수 있지만 어머니가 더 많이 다치셨어요. 이런 경우에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많이 다친 사람이 중요한가요? 그 잘잘못을 따질 때. 사건을 봤을 때 원인 유발자도 우리가 이제 보기보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다친 사람. 때린 사람, 같이 싸웠다 한다면은 많이 맞은 사람, 상처가 큰 사람이 더 중요한 거고 네. 좀 적게 맞은 사람 좀 약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서운 며느리에게 당한 게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 또 누가 네. 당했나 보죠? 남편이죠, 남편. 남편. 자, 시어머니와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가 지금 싸움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너무 이런 장면을 누구라도 보면 남편도 경악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남편이 놀라서 자기 부인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귀신이 쓰인 것 같다. 그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뭔가 광기다.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며느리는 얘기를 듣고 또 화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소금을 가지고 와요. 네. 그 소금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뿌립니다. 아, 두 사람 모두에게요? 소금은 귀신 쫓을 때 뿌린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쓰였다고 하니까 오히려 본인은 당신들이 귀신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정 타지 말라고 액땜한다고 이제 소금을 뿌리는데 네. 이 소금을 뿌리니까 남편도 봉변을 당했고 네. 시어머니는 또 더 격분했을 거 아니에요. 이 감정의 에스컬레이션인데
급기야는 아이들 장난감을 던지면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아하. 전치 2주까지 가게 된 겁니다. 남편은 얼마나 다쳤어요? 남편은 많이 다치지는 않습니다. 얼굴에 이제 아내가 침을 뱉고 예. 손톱으로 핥혔어요. 긁으면서 핥히면서 예. 목이 좀 핥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쨌든 전치 4주의 부상 진단을 받긴 했어요. 아, 남편은 전치 4주, 예. 시어머니는 전치 2주, 남편이 2주. 더 많이 다쳤네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손톱으로 핥히면 그게 아무는 기간을 병원에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뭐 얼굴의 주요 부위라든가 이렇진 않았는데 네. 상처가 완전히 아물려면 아마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4주쯤 걸리는 진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시어머니와 이렇게 재판까지 간 마당에 부부가 함께 이제 생활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혼은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럼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경위를 사실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싸움 때문에 이혼 청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내는 청구를 못하겠죠. 근데 아. 이 정도 싸움이 일어나려면 그 이전에 수많은 일들이 부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남편에게 귀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내가 이러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싸움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싸움이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이게 검찰이 집안 일에서 집안 안에서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식 재판까지 가져갈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식 기소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억울하셨던 모양입니다. 난 약식 기소, 아마 벌금형 정도가 약식 기소 때 이제 첨부됐을 것 같은데 나는 약식 기소로는 만족을 못한다. 정식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해서 실제로 정식 재판이 열렸고요.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가 나왔는데 이 며느리,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 벌금 100만 원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시어머니도 다소 마음이 조금 풀리셨던 것 같아요. 합의서를 썼어요. 그래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재판부에게 본인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의사 표시를 한 부분을 인정을 해서 벌금형으로 형량을 정했다라고 재판부가 이유를 밝혔죠.